당면을 넣고 가요. 넣고 위에서 조금 더좀 불어나고. 네, 근데 양이 많네요. 이대로 뚜껑을 덮어서 조글조글조글조글 끓여볼게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와 마니. 파랑입니다. 자, 오늘 메뉴는 뭐죠? 소불고기입니다. 네, 그 김치전도 만들었어요. 네, 맛있게 잘 먹게요. 먹겠습니다. 와, 직접 우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든 소불고기 끝내주겠다. 네, 때리실 거죠? 네, 청양고추 송송송송송송송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뭐또뭐 고춧가루, 들어갔죠? 파프리카, 비주얼. 이거 어떻게 보여주셔야지? 몰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재채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고 왔어요? 그 음료는 유자청 에이드. 잘 먹겠습니다. 문지러요! 직접 만든 소불고기와 직접 만든 김치전. 간지럽지 않아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그쵸.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고마워요. 너무 많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웃자. 오. 흔들어줘요. 잘 먹을게요. 다들 맛있는 저녁 드셨습니까? 졸업이 왜 이랬다, 저러면. 맛있다. 굿. 엽떡 드셨어요? 맛있어. 엽떡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안 인정. 무슨 말이야? 네, 저는 아니라고. 끝내줘요. 우리 초코넛 김치. 간도 딱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요정님은 흐물흐물한 버섯은 식감이 별로예요? 버섯을 맨 마지막에 먹어요. 아, 맨 마지막에 넣으면 되잖아. 간장 넣었죠, 당연히. 오빠, 이거 한 끼인가요? 아니요, 두 끼째입니다. 너무 맛있다. 오늘 한가했어요. 오늘 추운 날은 황금 한가해요.
저 날씨가 오늘 너무 춥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 독감도 조심하시고. 역시 고기 이즈 먼저. 고기 짱입니다. 김치전도 먹을게요. 자, 우와, 김치전 드실 분. 뭐라고요, 정님아? 택배 보냈어요? 에? 내일 토요일이잖아. 오늘 보냈어요, 정님아. 택배 뭘 보냈어, 정님아, 왜? 아. 뭐 보냈는데? 야, 오늘 김치만. 김치맛. 아, 좀 안 품이요. 근데 네. 진짜 그 택배에 초가 들어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어? 다른 초? 같은 초? 같은 초. 맛있다. 맛있어. 오짜. 맛있다. 저는 약간 좀 바짝 구운 김치전을 좋아해요. 맛있어. 맛있는 김치를 넣었습니다. 계란 안 넣었어요 오늘. 나 볶음밥 싫어해. 그래서 계란 안 넣어. AS 그 산타 그 불 붙였더니 금방 타죠. 저도 처음에 불 붙였다가 너무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김치전은 언니 김치만 넣었어, 한주야. 네. 맛있는 김치와 김치 국물.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불사 먹어도 맛있어요. 그, 불고기 만드는 데 시간이 없어서 모자라서. 네. 그리고 오늘은 언니 김치로만 하기로 했어요. 네. 야, 이거 먹으니까 계속 이것만 들어가네. 그쵸. 인정. 근데 김치전은 그냥 김치만 맛있으면 돼요.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식판 양념은 달아. 그래서 후추랑 청양고추 넣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넣으면 안 돼. 그냥 살짝만 넣는 거야. 아, 김치 부친 게 갈아놓은 돼지고기 넣어도 괜찮아요? 우리 좀 많이 드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참치도 잘 어울립니까? 참치는 괜찮겠다. 지금 돼지고기랑 차별하십니까? 나는 그냥 본연의 맛으로 딱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본연의 맛. 바운틴 소스 살짝 처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뭐야 이거? 바운틴 소스. 오늘 와우를 많이 드셔야 돼요. 양이 장난 아니네. 많아. 자꾸 멈추시면은 한번 나갔다 오셔요, 정님. 월세님은 본인의 맛을 좋아하세요. 한입 드실 분? 아, 와우. 지금 천천히 먹을게요. 뜨거워요. 특히 불고기는 애기도 많이 좋아하지 않나? 짱 좋아하죠. 어르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짱 좋아하죠.
민규가 좋아하겠네요. 많이도 좋아해요. 횡성 한우가 또 유명하죠, 유정님? 그쵸. 저기 통영에는, 뭐야, 또 김밥 유명하고. 그쵸. 마루에는 짜장면 유명한가요? 그렇지. 꿀빵도 맛있어요. 꿀빵 아 로마 꿀빵 안 먹었네요. 꿀빵 드셔보셨나요? 먹어. 아 맞다. 아닌가? 왜요? 아니 황천길이 잠수 타는 바람에 아 예 근데 혼주는 애기들이 있어서 되려나 모르겠네.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택배 되는 거기 한 번, 그거 먹는다는 게 맨날 까먹어. 연말이라 바쁜가 봐요. 우리는 연말 안 보내요? 보내야죠. 저희도 연말도 보내겠습니다. 고향 친구. 그쵸. 김치. 저희 친구들은 바빠요. 잠모 있잖아요, 잠모. 임신해가지고. 근데 17, 14주. 너무 맛있다. 근데 연말에는 대부분 다 술 마십니까? 연말에요? 네. 괜히 바쁜 척 집에 있는 거죠, 그냥. 바쁜 척 집에 있어요? 지금 유정님은 이제 솔직하신 거고. 자기 일 없다. 유림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술 마시고 주셔서 고맙습니다. 술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옆집 아줌마랑 안 친해? 마님 안녕하세요. 몇 시야? 지각. 왕지각? 자. 아, 지난 사람들 맥주도 한 잔 못 마시나 보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맛있죠? 고기 직원들 아닙니까? 항상 맛있어요. 네. 어우, 근데 오늘 너무 급하게 먹었나? 헬로. 같이
네. 네모나게 굽는 게 더 힘들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동그란 것도 있긴 있어요. 내일 먹으려고. 크기도 커요. 다 맛있다 지금 오늘. 다 맛있어요. 자, 오늘 이 중에서 저는 바비 꼴찌. 왜요? 네? 아, 바비 꼴찌입니다. 네, 찹쌀 섞여 있는 밥이에요. 찹쌀 근데 좀 많이 섞어가지고 떡지죠. 근데 좋아해요 저는. 떡밥 좋아요. 저는 한 중간 약간 꼬들꼬들한 게 좋아요. 근데 불고기 너무 많이 했나봐요. 어? 불고기 양 너무 많대요. 왜? 너무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요. 오늘 네. 김치전 너무 맛있다. 아, 우리 현준아도 애완독감 걸렸어요? 이런 이런. 너는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어? 그쵸? 우리도 김치 선할 때는 이것저것 양념 같은 거 욕심 안 내고 만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네, 저희 다행히 독감은 안 걸렸습니다. 뭐 1년 365일 감기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파프리카 드세요.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 애기도 하나씩 꼭 주고. 그 마트 가면은 스위트 파프리카 이런 거는 달달하니까 네. 애기들 작은 거 한 개씩 줘도 좋다. 네. 왜 형 독감촉이야? 김치 물도 많이 안 넣었어요. 그 대신에 김치를 묵은지로 사용했습니다. 김치국물 조금 넣고. 37년 만에 처음 걸렸다고? 와. 호준아 되게 건강하시네요. 그건 그냥 몸살이에요, 유정님. 네. 몸살. 그 파프리카가 잠깐 바짝 먹는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유정님.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를 보세요. 매해, 매년. 꼬박꼬박 우린 자주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걸,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씩 먹다고 생각하면. 2주밖에 안 됐어요. 집어치세요. 아삭아삭 식감도 좋고, 막 안 달고,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먹을만해, 파프리카. 먹을 때도 재밌어. 내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유저님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 드셔야 돼요. 노란, 그 오래 주황 색깔 아시겠죠, 유정님? 주황색이 제일 맛있기도 하지만 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죠? 그 노화 방지 좀 덜 늙게 해줘요. 아셨죠? 항산화 작용을 또 제일 많이 한대요. 주황색이 이도도 안 될 때 주황색을 사요, 파프리카. 근데 그래서 주황색이 잘 없어요. 맞아요, 제일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소금이 안 돼. 빨간색이, 그, 빨간색 파프리카가 되기 전에 약간, 그, 주황빛이 나거든요. 맞아. 아, 정님께서, 아, 그래요? 주황색 사 먹어야겠네요. 근데, 사진 하나 찍어서 다시 보내줘봐요, 정님. 다시 봐드릴게요. 좀 크게 찍어서 선명하게 좀 보내줘요. 네. 효과 넣지 말고.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는 게 제일 좋대. 근데 그 피망도 한 번씩 먹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뭐예요? 파프리카가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기본 파프리카 말고 뭐 스위트 파프리카, 뭐 트리벨 파프리카, 무슨 파프리카, 파프리카 종류가 많아요. 그쵸.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좋겠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한 기본 파프리카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크기도 가장 크고요. 네. 다른 애들은 뭐 미니 양배추 이런 것처럼 그 약간 상추도 조망만한 거 있잖아요. 진짜 주먹만한 거, 조그만한 거, 쌈배추 이러면서 그런 것도 다 그 조작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다 유전자 조작하죠. 약으로 키우는 거예요. 못 약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못 자라게. 억제제. 네. 작은 파프리카가 그 스위트 파프리카 유리마. 그게 맛있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모르겠어, 그게 원천지가 어딘지. 스위트. 파프리카가 진짜. 진짜 보약이 됐어. 챙겨 드세요. 실제로. 암 진단 선고를 받으시고, 네. 거의 말기 암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항암 치료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3년인가, 네. 더 사셨어요. 제이님의 동안 비결이군요. 파프리카 요즘 좀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맞아. 시골에 가서 공기 좋은 데서 여행하면서 매일같이 드시는데 보니까, 그냥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 그분도. 형님 브라질러트 비싼 건데 몇 개 먹어요? 잘 사시네요. 형님 브라질러트 몇 개 먹냐고요? 빨리 말해요. 하루에. 어 맞아요. 아니 그거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율리마. 유림도 브라질 너트 드시고 계십니까?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아, 새알 드세요?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새알 먹거든요? 기준이 뭐죠, 기준? 50세, 60, 5, 60세. 근데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보통은 한 두 개 정도 먹는 게 적당해요. 좀이 오랜만에 와서 왜 그럽니까 또? 매일매일 안녕. 근데 3개까지는 괜찮대. 3개까지는. 아 그게 장이 되게 활발해져요? 그 브라질러트가? 변비도 안 걸립니까 그러면? 뭐라는 거야 밥 먹는 게. 아니 장이 활발해진다잖아요. 근데 그거랑 뭐가 뭐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큰일. 이러니까 안 먹는 거 그런 거예요. 오늘 배추 이거 김치전 너무 맛있게 됐어요. 지금까지 먹은 그 김치전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욕실에 가서 뭐 생각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거 있어. 오늘 제일 맛있게, 진짜 너무 맛있어.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보통 김치전 했다고 먹어보면은 대부분 첫 반응이 뭐라고 느껴지냐면은 짜다? 첫 입은 어우 맛있다 이러다가 대부분 다 짜요. 반죽은 안 짜다가도 김치 먹으면 너무 짜. 그래서 뭐 얼마 못 먹어. 겉은 바삭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네. 나는 짜지 않은 김치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좀 더 바삭하게 드시려면은 그 튀김가루 있잖아요. 부침가루 말고 튀김가루 그거 좀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거 끝은 다 바삭해요. 네.
맛있어. 파프리카. 안녕하세요, 제이와 마니표입니다. 오짬치킨 오늘 드셨습니까? 엄청 짰다고? 그게 또 전마점이네 또. 버터프레첼은 갑자기 왜 나온 건데? 그러게요. 나 엄청 먹고 싶었는데 오늘. 버터프레첼이요? 그럼요, 율리마. 나오기엔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이렇게 먹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들과 수다 떨죠.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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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버터프레첼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네. 갈수록 좋아. 수다 끝나면 이거 다 치우고 정리하고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씻고 청소하고 자야죠. 뭐 밤새 수다 떨자고요, 와님? 와님은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잠이 안 와요, 헌주님? 알코올의 힘을 빌어. 이제 애기들도 많이 커가지고. 내일 학교 안 가잖아요. 방학했죠? 아니, 일부러 네모나게 구운 거예요. 네, 동그란 팬에다가 네모나게 했어요. 김치전은 밥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빠 밥이랑 먹고 있잖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부분 끝에가 제일 맛있어요? 아니, 그거 다 맛있어요. 네, 밥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서 밥 천천히 먹고 있어요. 바삭한 부분만 먹으려고 김치전 먹는 거예요? 설마? 그러면 진짜 혼나요. 그 테두리만 다 먹어. 전집에 다 같이 뭐 먹으러 갔는데 혼자 테두리만 뜯어 먹고 있으면은. 이어폰 꼈어요. 우리 와님 얌체예요? 김치를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 부추전이 좋다 1번, 김치전이 좋다 2번. 저는 김치 2번? 네. 여러분들은 물이라뇨. 아니, 녹두는 예 시상에도 없었어요, 정님아. 너도. 나는 부추전. 김치전은 가끔. 해물파전 예의 없는데요. 부추전이 더 안, 난 부추전. 김치전을 그 진짜 맛있게 아 뭐지 김치전을 맛있게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짜고 맛없고 짜서 막. 아, 보통은 김치전이요?
그래서 몸이 허약하구나, 율리마. 부추 많이 드세요. 또 뭐 남자한테만 좋다고 하지 말아요. 여성분한테도 좋아요. 부추 잡채요? 추천한대요, 추천. 아, 아예 안 썩는 거. 대신에 김치가 네. 간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지? 그렇네요. 김치전 왜 잘 안 먹게 돼요? 맛있는디? 가장 쉽고? 쉽긴 한데 네. 집에 있는 김치를 그냥 넣어서 바로 막 섞어 사기는 좀 그럴걸요. 김치를 아주 조금만 넣어야 된다든지. 보통 김치가 짠 경우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뭐 반죽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뭐 이래야 되니까 양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건 그래요. 미소 왔습니까? 김치전을 불고기 싸먹어도 니 맛도 내 맛도. 나는 진짜 그 부추전도 바삭하게 구우면 진짜 맛있잖아. 네. 물론 김치전도 맛있지만. 근데 저는 감자전을 좋아합니다. 감자 주문, 아 감자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육전. 육전 됐어. 그럼 단가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부추전 10번 생각날 때 김치전 1번 생각난다고요. 부추전에는 밀가루 많이 들어가면 맛없다요. 맞아요. 근데 맞아. 의외로 부추전에 부추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별로 맛없더라니까. 오히려 네. 그냥 부추를 송송송송송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의 막 비슷하게 조금 들어간 게 좀 괜찮더라. 근데 거기다가 뭐 가진 오징어 넣고 해물 넣고 막 이런 거 싫어요. 그냥 해물파전을 먹지. 그러게요. 강판에 간 거 우리 미소님께서 해주신다고요? 짱이네요. 우리 미소님 말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가요? 코딱지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 파는 것처럼 부추 조금 넣어. 아 그거는 근데 너무 맛없지 않나? 거기는 밀가루가 너무 많아. 파는 거야? 그래요. 거긴 그림만 있잖아. 이렇게 뚝뚝뚝뚝 어? 그림. 그거 사다리 타야 될 것만 같은. 어? 맞아. 맞아. 음식점에서 파는 부추전은 사다리 타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 집에서 엄마가 주는 부추전은 부추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먹기 좀 힘들어요. 음식점에서 바삭바삭하게 해줘요? 그 잘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바삭바삭하게. 해주죠, 왜 안 해줘요? 말을 꼭 해야 돼요, 바삭바삭하게 해달라고. 그럼 말해요, 어디 가면.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대부분 바삭하긴 해주진 않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네? 왜 왜요? 제인님 바삭한 거 좋아하시니까. 난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만인이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너무 바삭한 거 좋아해서 도넛 모양으로 붙여달라고 했더니 이모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진짜 행복했어요. 뭔 말이야? 부추전을 도넛 모양으로 붙였다고요? 뭐라는 거야? 가운데 뻥 뚫고. 그럼 민폐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제대로 민폐죠. 민폐는 모르시네. 뭐 거기서? 네. 잘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침개 할 때 보통 바삭하지라고 막 누르죠. 요즘께서 막 짓눅이는 것보다 그 가루를 잘 쓰면 돼요. 저는 그 제가 할 때는 그 가운데 부분이 좀 들 있잖아요. 겉에가 바삭해지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좀 누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요. 가운데 이거라고.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왜요? 왜 지금 담배 짝배기 하십니까? 너무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아, 다 좋아하신다면서요, 제이님. 네. 누가 채팅 내신 거야? 어우, 정말. 어우,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와, 제이님. 고쟁이들 많아. 소리 좋아요? 어쩌라는 건지. 시집 가라, 시집. 싫은 것도 많고. 까다락스럽네요. 많이 먹을 때 편하라고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맞아요. 김치에 고기 싸먹으면 맛있다고요. 먹을게요. 아, 진짜 밥이 왜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야. 맛은 있어요. 떡밥이라고요? 오늘의 밥은 떡밥입니다. 뭘 어떻게 먹었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 부추장 올려가지고 고기랑 이렇게 먹었어. 왜요? 미소면 그렇게 맛있죠. 나중에 되면 여기 저 이마 팔자주 이만하게 생겨요. 요즘은 여자 연예인분들도 팔자주 많더라고요. 그럼 하회타 돼요. 오늘의 음료는 우리가 직접 담근 유자청 에이드입니다. 직접 만들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씨 다 빼고. 네. 언제나 고마워요. 근래 깔라만시만 먹었더니 얘네들이 약간 천대한 거야. 맞아. 레몬청이랑 그때 두 개 같이 담았잖아요. 유튜브에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레몬청에 레모네이드 먹을 때는 레몬이 보이잖아. 동글동글하게 다 보이잖아요. 레몬청도 먹어야 되는데 네. 한번 술이 들어 휘저으면은 좀 그래서 아끼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 탄산수를 또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어 탄산수를. 네, 탄산 새로 사 와야 돼요. 그나저나 두 분 다 반팔이네요. 당면 잔뜩 들어갔죠. 거의 다 먹었어요 당면도. 우리 미소님 초반에 못 보셨으니까 유튜브 영상 초반에 보시고 댓글 하나 꼭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미소님 당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초반에 얼만큼 예뻤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소님 미소님은 식사하실 때 밥만 먹어요. 오늘 김치전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짜지 않고, 너무 좋아. 소리 들으셨습니까? 요리를 잘하셨나 보다. 오빠. 자취 경력이 몇 년인데, 리우야. 그리고 사먹는 거는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막걸리랑 먹으면 딱이라고? 그건 너무 고정관념 아니에요, 쩡님아? 맞아요, 리우님. 요리의 마지막은 설거지잖아요, 뒷정리.
인정. 싫다 싫다. 근데 집에서 음식 해 먹을 때는 매일같이 새로운 거 안 해 먹어도 되잖아. 밑반찬 좀 해놓고 찌개만 한 번씩 끓여서 먹으면 되지. 메인 요리. 집에도 그 밥에 그 반찬. 요리하기 귀찮고 막 이럴 때는 원팬 요리 이런 거 있거든. 니우야 그 검색해봐. 원팬 요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방에 끝나는 요리들 있어요. 그 레시피. 한 가지 팬 여기 안에서 끝내는 거야 모든 요리가. 그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봐. 아 원팬 요리인가 뭐 이거 이 타이틀 이름이 있네. 그 뭐지? 네, 설거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유정님? 몰라요. 몰라요, 마이님? 네. 아 정말. 일단 불을 쓰려면 최소 30분 요리해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는 내가 쓰는 그 수저와 이 팬만 설거지하면 되는. 그럼 설거지할 게 필요 없어. 오늘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빨리 오세요. 식기 세척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거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초벌을 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럴 바에 그냥 신는 게 낫겠다. 내복 올이란 내복 입었어요 우리 미소님? 아 정말 오늘 너무 많이 추웠죠 미소님? 설거지는 대충 할 수가 없어. 나는 진짜 그래서 있잖아. 옛날에 어릴 때는 예전에는 접시 식기 도구를 사잖아. 그러면 예쁜 거를 집중해서 예쁜 거를 샀는데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뭐라고요? 수세미가 잘 닿아야 돼. 그러니까 울퉁불퉁 막 홈 파이고 이런 그릇은 절대 안 사요. 그쵸. 설거지하기 편한 거. 예쁘기는 하지만 딸기님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하기 좋은 거, 깨끗하게 네. 세척할 수 있는 물건들. 홈이 별로 없어야 되고 깔끔한 거. 그리고 막 플라스틱 이런 거 절대 안 사고. 낡아서 막 안에 막 끼고 이런 거 정말 싫어서 웬만하면은 설거지하기 좋은 걸로 해요. 그쵸, 반찬 뚜껑 패킹 있는 거 딱히 힘들어요. 패킹이 있는 거 설거지하는 기구가 있는데 유정님 어렵게 하시네 설거지를. 정말 어지러워. 요즘 얼마나 잘 나오는데 고속고속 홈 닦는 거 구멍 작은 구멍 설거지하는 것도 많고. 다이소 가보세요. 저도 있어요. 한 번씩 냄비에 그래서 증기 소독해요. 곰팡이가 무서우시면. 서울도 세 가지나 있어요. 우리 주방에는 창문이 큰 창문, 우리 주방에도 창문이 엄청 커요. 한쪽 벽면이 창문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다가 거기는 햇볕이 정말 잘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기 도구들이 다 있어요. 주르륵 주르륵 큰 통에. 우리는 이 먹방 해서 더 많이 생겼어 식기 도구들이. 그러게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통. 뭐 도마들도 많고 뭐 프라이팬도 많고. 도마 겨울에는 어떻게 살긴 하네요. 이런 뜨거운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고 가스레인지 올리고 여기 위에다가 도마를 올려요. 그래서 앞뒤로 한 번씩 뒤집어줘요. 증기 소독합니다. 이렇게 도마를 이렇게 올리면 돼요. 밑에 이거 도마 깔려있잖아 나무 도마. 위에 이렇게 탁 올려서 부부부 끓으면은 주방 구경이 너무 다 하면 재미없어요 미소님. 천천히 알아가요 미소님. 그 점에 네 방부터 한번 보여줘요. 도마에 살균 많아요 세균. 엄청 많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요리하기 전에 아주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요.
물 뜨겁게 확 틀어가지고 샤워. 무슨 팬? 어제 네. 그거 그래도 깨끗하게 쓰는 거야. 그거 막 그거 그 팬은 많이 담당이에요, 유정님. 제 담당이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진짜. 마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유정님? 그 철수세미로 문질러야 돼요. 아니거든요. 문질러야 벗겨져요, 그거. 네가 그만큼 요리를 안 한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같이 하고. 너 뭐든 파시네. 저는 당황스러워하지 않아요, 미소님. 아, 배부르다. 근데 사 먹는 음식은 물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오면은 일 끝나고 바로 정리하고 와도 10시쯤 되거든요. 넘거든요. 그때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식당이 문도 닫고. 그쵸. 근데 뭐 매일같이 뭐 피자 족발, 보쌈 이런 것만 시켜 먹을 순 없잖아. 너미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는 식단이 제일 맛있어요. 반찬을 누가 사서 먹어요? 저희는 반찬 안 사서 먹어요. 사 먹는 건 물리지 않아요. 편의점에 신상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 보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미소야, 근데 오빠가 했잖아. 미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채팅을 해서 오빠가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미소님을 보면은 인스턴트 많이 먹었다는 증거가 나와요, 미소님. 왜요? 사 먹는 거에는요, 진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미소님. 미소님, 그래서 트리플 악셀 할 수 있겠어요? 더블 악셀이라도? 일반 판매하는 그런 음식들에는 막 그런 거, 막 기름, 안 좋은 그런 버터 성분 그런 거 더 많잖아요. 뭘 넣는지 모르니까. MSG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가공. 나중에 우유 먹을게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살래요. 그래, 마음대로, 민소님.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면 돼. 나는 못 먹겠어가지고 해 먹었다니까, 우리는. 좀. 그냥 하나를 간단하게 해 먹더라도 만들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아예 체념 먹어 먹잖아.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그래서 절대 김치찌개, 된장찌개 안 시켜 먹잖아, 음식점 가면. 진짜 먹을 거 없을 때만. 근데 그래도 진짜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김치찌개 먹긴 하는데. 아, 편하게 먹고 비타민 영양제 먹으면 돼요. 영양제요? 우리 정희님 그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전체 샷으로. 아, 전체 샷으로요? 그 스노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하얀 눈과 함께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야생이가 됩니다. 고깃집에서 파는 된장찌개는 있잖아. 맛있는 데가 근데 대부분 별로 없어요. 되게 밋밋한 데 많아. 니글니글한 거. 색깔부터가 틀리잖아. 파는 된장 노란 색깔. 그쵸. 근데 이번에 우리가 된장찌개 시킨 데는 집에서 만들어 온 그 집된장 쓰시나 봐요. 된장찌개가 시커멓더라고요. 맞아, 색깔이 진했어요. 어두웠어. 고깃집에서 파는 된장찌개 짱맛인데. 그러면 집에서 얼마든지 해 먹었을 때 있어요. 마트 가면 된장 팔잖아. 그거 사다가 라면 스프 좀 넣으면 돼요, 미소님. 그럼 아주 맛있게 기가 막히게 먹을 수 있어요, 미소님.
두부만 한 쫑쫑 쏭쏭쏭쏭 넣고 파 좀만 쏭쏭쏭쏭 썰어놓고 근육질 여자라고 사람 근육질 없으면 죽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두 다 근육질일 텐데 모두 다 근육질이에요? 운동 많이 하셨나요 정리? 날씨가 좀 많이 추워서 그런지 아주 뜨끈한 국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 또 마니님도 잘 드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불고기가 떠올랐어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불고기? 뭐 불고기 짱이죠. 뭐 고기이지 뭔데 저는 고기가 제일 좋아요. 제이님 어땠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전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할 나위없이 더 맛있는데 오늘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전 중에서 오늘 최고였습니다. 진짜 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좀 잘 됐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랜만에 김치전 어때요? 네, 추우니까 김치전.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